네, 오늘 재즈의 달인 조광현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할로우 시리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광현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우리 광현 씨 모시고 같이 기타 리뷰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꽤 오래됐어요. 정말 오래됐어요. 요즘 맨날 락만 하고 있는데 재즈의 달인이라고 해서 락만 하고 계셨군요. 네, 락의 달인으로 바꿔. 네. 그래서 이제 재즈 좀 연습하라고 그런 사람들이. 네, 좀. 이게 뭐랄까 광현 씨가 재즈 엄마로 이제 우리 그 할로우 기타 라인들을 많이 다뤄주셨잖아요. 아, 예, 그래서 예. 못 보는 동안 광현 씨가 이제 조금 업종을 바꾸셔갖고 이제 락을 좀 연말 하시느라 엄마와 사뭇 다른 그런 외관을 좀 일이 자꾸 그쪽만 들어와요. 그렇군요. 락 하는 좀 그쪽만 들어. 트로트 그런 그렇군요. 쪽으로. 그래서 뭔가 약간 엄마가 새로운 취미가 생긴 것 같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수염을 상당히 좀 본격적으로 기르셔갖고 네, 이제 재즈 엄마라고 소개하기 약간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오늘 들어올 때부터 사장님이 야 엄마라고 해도 돼? 사장님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 말씀을 하실 만큼 그래서 그냥 저희는 이제 뭐 호칭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광현 씨의 수염을 딱 보시고 여러분들 뒤에 잘 어울리는 그 가족관계 수식어를 붙여주시면은 네, 저희가 또 적용시켜서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의 재즈 엄마 조광현 씨 모시고 오늘 같이 네 개 리뷰 같이 해볼 건데요. 일단 처음 두 시간에는 그레치 두 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 헤리티지 두 개 해서 또 멋진 연주 오랜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씨 요새는 역시 계속해서 순회 공연을 하시면서 멕시코 갔다 오셨나봐요. 네. 활동을 락, 하시는데 장르가 락으로 조금 네, 락으로 좀 바뀌고 멕시코 노래가 좀 락킹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어디로 또 마음껏 보내고 네, 계시는군요. 재즈 마리아치 뭐 이렇게 붙이는 아침일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또. 네, 알겠습니다. 네, 요새도 열심히 이곳저곳에서 연주 생활 중이니까 네, 광현 씨의 연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각종 클럽 등지의 순회 공연 일정을 잘 확인하셔서 광현 씨 요새 락 연주를 들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앨범 발매 소식이나 이런 건 없나요? 앨범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네, 네 그... 말씀해 주시죠. 이게 슬프. 왜? 그 베이스 치는 친구 중에 이철이라고 있는데. 네네. 그 친구의 앨범을 뮤지션들이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요. 네. 좀 저 어차피 예산은 없으니까 뭐 투자 받은 것도 아니니까 네. 되게 저렴 이렇게 저 예산으로 열심히 녹음을 했는데 되게 잘 나왔어요. 네. 되게 잘 나왔는데 곡도 워낙 잘 쓰고 그래서 근데 앨범이 반응이 없어서 지금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도망갔어요. 중국으로 활동을 하러 가신 건가요? 네, 아, 활동을 그렇군요. 네. 네, 앨범을 접고. 그렇죠. 아, 이게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은 요즘 우리 그 특히 연주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뮤지션들의 큰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좋은 곡을 만들어 냈는데 이게 내 곡할 때 못할 짓이다라는 말씀을 얼마 전에 누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앨범이 좋아요.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뮤지션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그렇죠. 그런 좋은 퀄리티의 음악들을 많은 분들이 들어주면 좋을 텐데 그게 그렇게 들어주지. 아니니까 뭔가 내가 열심히 쓴 내 곡한테 미안하다라는 말이 요즘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연주 음악이나 이런 퀄리티 좋은 음반들이 좀 많이 사랑받는 그런 분위기가 다시 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대중적인 음반이 아니라서 네. 팀 이름이 스페이스 502거든요. 스페이스 502. 네, 이철이 앤 스페이스 502인데 네. 음원 사이트 가서 들으시면 알겠습니다. 중국 있는 철이한테 이제 몇 원씩. 네. 중국에서 생활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 이철이와 스페이스 502의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발매될 병호 선생님의 앨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근황 토크 한번 해 봤는데 오늘 제일 첫 시간에 바로 광현 씨와 함께 리뷰를 해볼 기어는 그레치의 싱크로매틱 아치탑 바디 G100CE 내추럴. 이거 사실 저희가 꽤 오래전에 했었던 모델이에요. 그때 저희가 점수를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 못했는데 거의 뭐 6년 전? 6년도 더 돼서 한 6년 반쯤 전에 했던 모델이었는데 아, 그렇게 오래됐어요, 이게 선생님은 줄 갈 때 조심합시다. 저는 유니크함의 정도가 판단의 정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5점 만점이던 시절에 2.5, 2.5를 받아갔거든요. 그럼 사실 뭐 점수를 잘 받은 기여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딱 외관을 보면 통기타에 픽업 달아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블랙 모델이었고 이걸 이제 내추럴 모델로 네. 그냥 색상이 바뀌고 오랜만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막 다루는 게 아닌 광현 씨가 좀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리뷰로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해보고자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그레치가 나왔으니까 오랜만에 또 그레치의 그냥 브랜드 역사? 스토리 간단하게 뭐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다 보면 이제 계속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네. 1883년 미국 뉴욕에서 독일 이주민인 프리드리히 그레치가 설립을 한 악기 브랜드입니다. 굉장히 긴 역사를 자랑하는 악기 그렇죠. 브랜드죠. 네. 최초에는 프리드리히가 이제 벤조, 드럼, 탬버린 이런 그렇죠. 것들 위주로 좀 만들다가 그 다음에 아들 프레드가 기타 제조에 본격 투신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타 및 드럼 제조사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이 아들 그레치가 15세 때 가업을 이어받았는데 사업의 재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 딱 20년 후에 자기가 35대던 해 10층 건물로 회사를 확장 이전시키면서 체레킨스, 조지 해리슨, 브라이언 세처 등의 유명 아하. 기타리스트들과 협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레치의 그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명성이 딱 그 아들 그레치가 30대 시절에 거의 만들어놓은 그런 성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세 명 중 하나인 조지 해리슨의 네, 시그니처 모델을 다루게 될 겁니다. 아 그레치가 그레코랑 상관이 없나 보네요. 전혀 상관이 없네요. 뭐 그레코는 일본에서 깁슨 짝퉁을 들여가지고. 네. 저 그게 네. 바뀌어서 그레치가 된 줄 알았어요. 네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 글자 두 개가 똑같은 거 말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네 그런 거의 네 그렇습니다. 이 그레치가 이제 뭐 유명한 일화 중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텔레캐스터의 네, 탄생 비화인 왜 노캐스터냐 네, 브로드캐스터라는 그 기타를 팬더에서 냈을 때 네. 똑같은 드럼 상표의 브로드캐스터라는 모델이 있었던 거죠. 그레치의 브로드캐스터 드럼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합니다. 뭐 쓰지 마라. 그래서 브로드캐스터 상품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갖고 그래서 아 그럼 우리가 이름 바꾸겠다 대신에 유예 기간을 달라 해갖고 51년도에 아예 이름 없이 나왔던 게 노캐스터가 되고 네. 52년도에 텔레캐스터가 만들어지게 되죠. 네, 브로드캐스터는 그레치의 드럼 모델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브로드캐스터의 드럼을 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브로드캐스터입니다. KA 이렇게 네. 나가요. 브로드캐스터예요. 네. 브로드캐스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또 비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죠. 네, 그레치의 싱크로매틱 아치탑 바디 GC100 G100CE 모델은요 정가 122만 5천 원에 이게 지금 뭐 사이트상에 보면은 1100 몇십 달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13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가가 지금 98만 원까지 떨어져 있어서 100만 원 아래 가격으로 조금 바로 구매를 생각할 수 있는 딱 그 정도 가격대에 이게 취향만 맞으면 기타는 아주 잘 만들었는데요. 그렇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고요. 전장 107cm, 두께가 83mm이고 아치 빼고 네, 여기 옆에 옆면만 잰 모델 그 길이고요. 9프렛 뒷둘레가 77mm로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네. 엄청 두꺼워 보이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고 탑은 아치 라미네이티드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바디에 라미네이티드 메이플이 사용되어 있어서 그냥 진짜 통기타 스펙입니다. 네, 그 슈퍼 전보 통기타에서 네, 많이 사용되는 맞아요. 스펙이죠. 그 다음에 4개도 역시 메이플 뒤로 돌아서 한번 볼게요. 메이플 붙였네요. 예. 네, 메이플 렉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의 오픈 기어 형태로 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볼게요. 네, 돌아와서 보시면은 이쪽에 널찍한 이 싱크로매틱 특유의 헤드 머신을 보실 수가 있고 20 미디엄 점프 프렛 그리고 25.5인치 648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레치 싱글 코일 픽업 들어가 있고요. 원볼륨 원톤이네. 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로즈우드 싱크로매틱 하이트 어저스터블 로즈우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매트 어저스터블이 아니라 그냥 떨어지죠. 네, 뭐 줄을 어디를 봐서 어저스터블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에이블은 안 되고 그냥 네. 분리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매트 우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 광현 씨는 애초에 무게를 처음으로 네, 여기 이거 들으시면 돼요. 광현 씨는 맞추시면은 그냥 당일 선물 네. 현장 지급으로 2.397075. 제가 생각할 때 광현 씨가 상당히 가깝지 않을까? 자, 잭을 한번 빼 볼게요. 2.86. 아, 네. 제가 가까웠습니다. 3km 나가네요. 네, 3km 나가네요. 2.85. 그러면 그 막 픽업 장착 다 돼 있는 통기타 정도의 무게 아니 그보다 좀 무거운 거예요? 이게
2.5kg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야마 트랜스 예, 트랜스 예, 어쿠스틱 예.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막 앞전 소자 들어가 있고 예, 엄청 뭔가 많이 달리면 어쿠스틱의 가장 무거움이 2.5에서 6.5 나와요. 그 정도. 네. 그리고 일렉이 정말 가벼우면은 2.5. 사이즈 조금 막 2.89 정도 나와요. 네. 아. 아주 가벼운 일렉 무게라고 보시면 아, 되겠죠. 네. 기타 무게 외우고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지 않을까? 선생님도 기타 무게를 외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게 무게가 사실 연주하는 연주감에 꽤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깁슨 기타 무겁다 무겁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무겁길래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든가를 알아보려고 여러분들이랑 이걸 소통하기 위해서 재다가 보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너무 많이 구축을 해버리게 된 거죠. 저희가 지금 거의 1000대 이상의 무게 정보가 지금 네, 기록이 되어 있어요. 2.85. 네, 오늘 가시기 전에 하나 맞추시면 저희가 기프티콘 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클린톤이고요. 아, 우리 재즈 엄마 기타 오랜만에 아, 좋네요. 엄청 막 옷구슬이 굴러가는 소리가. 손을 좀 빼는 게 낫죠? 어, 그러네. 약간 날것 같은 소리가 좀 나긴 나요. 마샬로 바꿔볼게요. 네, 마샬 클린이요. 오, 마샬이 이게 더 잘 맞네요. 되게 뭔가 약간 이런 류의 기타는 팬더가 잘할 것 같다라는 것도 선입견이에요. 보면 룰링이 참 좋네요. 네, 팬더 페인트 마샬 게인. 그 EQ에서 하이를 트래블이랑 미드를 좀 깎을까요? 오케이 깎아볼게요. 어? 마샬이 잘 어울리네. 어, 조금 하이 게인으로 조금 게인을 더 올리면 어떤 사운드가 날까요? 저 6인데요? 어, 뭐 이 정도 사운드까지. 한 5 이상으로는 막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네요. 딱 5가 나을 네, 것 같아요. 5 정도. 네, 아 이쁘네요 소리가. 이 정도 느낌? 네. 이거는 그러면은 광현 씨가 생각하시기 어떤 장르에다가 좀 뭐 사용... 재즈 해야죠. 재즈 해야 돼. 재즈 해야 한다는 말을 이렇게 회의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재즈 해야 되는데. 네. 네. 재즈 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재즈 중에서도 약간 뭐 어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런 주법이나 뭐... 이런 분위기? 그냥 클린톤? 네, 그냥 재즈. 네, 그냥 네, 알겠습니다. 예쁜 재즈. 좋은 앰프랑 같이. 네, 좋은 앰프랑 같이 하는 네. 울림 좋은 예쁜 재즈. 네. 클린톤 위주. 개인 톤의 활용도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예, 예. 네, 그 지금. 그냥 뭐. 네, 네 자기... 광현 씨 지금 이 기타 마음에 안 들죠? 네, 요즘 네. 이게 뭐 기계가 좋아서 그런지 네. 이게 보면은 기타가 다 마감이나 이런 건 깔끔하고 그쵸, 잘 돼 있어요. 좋아요. 네네네. 옛날에는 좀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았는데 네. 잘 만들었어요. 사실 98만 원까지 받으면서 이젠 그렇게 만들면은 정말 큰일 나죠. 그쵸, 네. 옛날에는 그런 기타 많았는데 그쵸, 지금은 이제 평화도 사람들이 네. 이제 매의 눈이 되고 네. 그 평가의 기준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진 않는데 네. 그러니까 만든새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는데 정작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 이제 미묘하게 아쉬운 포인트가 네.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외관에는 아쉬움이 없지만 뭐 치다 보면은 어떤 좀 뭐 연주도 좋아요. 다 좋은데 이제 네네네. 톤이 좀 톤에, 근데 뭐 98만 원이니까 그렇죠. 뭐 괜찮아요. 네, 가격을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합리적인 사운드를 내준다는 G100CE. 이거 어떤 곡 들으신 건가요? 아, 이거 그 I'll be seeing you. I'll be seeing you라고 네. 그 스탠다드 재즈 그냥 이지 스윙 곡인데 네네네. 리얼북 3권에 있습니다. 아, 예. 리얼북 3권에 있는 아, 3권에 네, I'll be seeing you. 네. 네. 그 반주 무반주로 네, 네. 네 그냥 클린톤 연주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형,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이 재즈 엄마의 무반주 재즈 시연. 이게 예. 진짜 오랜만이네요, 정말.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이게 참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기타가 좋은지 나쁜지가 들린다기보다 예. 그냥 광현 씨 손 움직이는 거 이거 보게 되는 예. 약간 그런 마성의 시연. 네, 오랜만에 아치탑 G100 CE 모델로 들어봤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치지? 이게 뭐, 우리가 맨날 저기 막 그 꿀팁도 막 받고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다 같이 기타를 치는 사람들이지만 교집합이 진짜 부족한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서로가 치는 걸 뭐 별로 관심도 없고 못 쳐. 그때뿐이야. 그렇게 손이 안 가.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만듦 때는 좋지만 코어가 좀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악기보다는 도구. 네, 알겠습니다. 악기보다는 도구. 뭔가 좀 실용적인 그냥 어떤 도구라는 측면에다 딱 맞춰서 연습하실 때 사서 쓰세요. 네, 연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연습용으로 잘 쓰시고 더 좋은 기타가 넘어가는 네, 그런 단계에 있는 그런 기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저는 날것에 가까운 가성비 재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너무 근데 좀 없다 멋있는데. 네. 그때 그 5점 만점에 2.5를 받았었던 그 기억이 확실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 시꺼먼 거보다는 약간 톤이 튀어나오고 싶어요. 네, 점심 때면 저는 6.5, 6.5, 6.5. 네, 그렇습니다. 6.5, 6.5, 6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광현 씨가 시연을 해주신 기타가 생각보다 고득점을 못 받았고요. 예.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조지 해리슨의 시그네처 듀오젯이 나오는데 이게 537만 5천 원의 권속과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무려 430이란 말이에요. 어우. 어쨌든 이 비틀즈의 또 그런 사운드의 코어를 또 살짝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조지 해리슨 GH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고득점을 기대해볼게요. 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